작은 차이가 맛을 좌우한다. 한두 번만 따라하면 나만의 손맛을 터득할 수 있는 효과만점 레시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실력파 요리 연구가 김덕녀. 저는 특히 양념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파마늘을 퓨레리 될 정도로 다지고, 특히 두 번째는 불조절이에요. 우리가 불조절을 잘못하게 되면은 음식이 짜고 타고 그러한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불조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로 친근하고 구수한 집밥을 만든다. 소박한 재료로 최고의 밥상을 만드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요즘은요, 제철 재료에 대한 관심들도 또 많으시고, 또 많이 제철 재료를 즐겨 드셔서, 드시는 재료들이 뭐,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철 재료로 또 맛있는 맛을 내는 비결을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집밥을 맛있게 만드는 메뉴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오늘도 또 저희 집만의 네. 인기 메뉴를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불고기를 해서 먹는데 채소를 듬뿍 넣고 버섯을 많이는 불고기를 버섯 불고기 네. 네 그리고 여름철만 되면은 가지 냉국을 시원하게 육수를 살얼음지게 해서 만드는 네, 네 가지 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게 또 선생님 그 되게 대표 메뉴라 그러니까 더 아주 신뢰가 가고 기대가 됩니다. 자 밥을 부르는 마법 요리들입니다. 버섯 불고기와 가지 냉국 재료부터 보시죠. 입안에 착 감기는 고소한 소고기에 쫄깃쫄깃한 버섯이 한가득. 버섯 불고기와 초여름 무더위도 거뜬히 날린다. 제철 채소 가지로 손쉽게 만드는 우리 집 별미 가지 냉국. 재료 살펴볼까요? 버섯 불고기 재료는 소고기, 배즙, 양파즙, 불린 당면, 깻잎, 대파, 풋고추, 양파,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불린 표고버섯. 양념 재료는 물, 다시마, 간장, 다진 마늘, 후춧가루, 참기름, 설탕. 가지냉국 재료는 가지, 물, 통깨, 홍고추, 풋고추, 국간장, 소금, 설탕, 식초. 밑간 재료는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버섯 불고기와 가지 냉국. 재료 준비 끝! 네, 선생님.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 불고기네요. 올게 왔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 지금 채 이렇게 받쳐놓으셨네요. 네, 제가 핏물 제거를 하려고 네. 채에다가 이렇게 받쳐놨어요. 네, 물론 키친타올이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해서 핏물도 제거하지만 네. 이렇게 망 같은 데다가 예, 핏물을 제거를 하면 핏물이 아래로 쭉 잘 빠져요. 아, 이렇게 핏물을 좀 제거를 네. 해 주시고요. 네. 네. 자, 제거된 네. 상태. 여기에 또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건가요? 네. 네, 그래서 배즙하고 네. 양파즙에다가 핏물 제거한 네. 쇠고기를 네, 여기다 좀 1시간 정도 재워둘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냥 하시는 것보다 네. 요거 칼등으로 제가 한번 네, 자근자근 두들겨 볼게요. 아, 그래요? 네, 도마 네. 좀 주시면요. 그러면 네. 조금 더 이 양념이 잘 배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 고기가 더 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하게 되면은 고기가 불에 가열이 되면 수축이 되죠. 네. 수축이 되니까는 고기가 두꺼워져요. 근데 이 불고기감 재료들은 네.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불고기감은 이제 소의 설도나 네, 그 목 부분 있는 쪽을 네. 구입을 하시면 좋은데 등심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두들겨 놓은 건데 네. 제가 한번 그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양파즙하고 네. 배즙에다가 예, 재워둘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양파즙과 배즙을 넣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네. 고기 넣고 네 같이 자, 넣어주세요. 고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야. 그래서 이렇게 넣고 요렇게. 양파즙, 네. 배즙. 그래서 조물조물해서 네. 1시간 정도 이렇게 재워두면은 연육작용을 해서 불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네, 꼭꼭 네, 눌러주세요. 아,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가요? 그럼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다가 네. 네,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네. 재웠다가 네,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잠시 또 재워놓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양념을 한번 좀 볼 텐데요. 네. 네. 자, 양념 재료가 요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마물을 해서 네. 다시마 네, 그 국물에다가 오늘 소고기 양념을 할 거예요. 아, 이 그 불고기는 다시마 육수가 좀 잘 어울린다고요? 네, 궁합이 잘 맞아요. 부드럽고요. 네네. 멸치 육수는 좀 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소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끓이는데 네. 다시마 육수도 찬물에서 네. 끓이기 시작을 해서 5분 정도 네. 네, 끓여서 다시마를 꺼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그 네. 과정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 냄비에 네. 네. 다시마 넣고, 네, 물 넣고, 물 넣고. 네, 그래서 뚜껑 덮고 네, 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5분 정도. 그래서 다시마는 건져내시고 네. 다시마 그냥 두게 되면은 진액이 나와서 네, 끈적끈적해요. 좀 텁텁하죠. 네. 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마 육수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한 네. 이런 국물이 나는데요. 네. 네. 자, 이제 이 국물 이용해서 양념을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다시마 네, 육수 넣어주시고. 네. 네. 간장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설탕 넣어주시고요. 기본 양념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후춧가루 넣어주시고요. 네. 후추는 소의 누린내나 잡내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네. 마늘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저는 불고기 종종 네. 해 먹는데요. 네. 처음에는 불고기가, 뭐 간단한데? 하고 했다가, 네. 그 맛이 안 나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레시피 비율이라든가 조리하는 과정을 좀 잘 봐서 귀향에 하는 불고기 좀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짜지도 않고요. 네.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 준비가 되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양념 준비가 됐고요. 네. 보니까 여기에 또 좋은 게 네. 버섯 듬뿍 또 채소도 네. 듬뿍입니다. 네. 네. 버섯. 네. 요거는 새송이 버섯이에요. 네. 네, 그래서 새송이 버섯은 쫄깃거리고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그렇죠. 버섯이. 네. 네, 그래서 약간 채 썰듯이 썰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 버섯은 좋은 게요. 많이 먹고도 네. 좀 살은 좀 들지는. 그렇죠. 그런 재료라. 네, 포만감은 있어도 네. 네, 그다지 살찌는 재료는 아니에요. 네. 근데 모든 음식이요 네. 적당히 먹어야지. 맞습니다. 아무리 살 안 찐다고 하더라도 네. 네,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적당히 드시는 네. 게 가장 좋지만 네. 오늘 아마 버섯 불고기와 가진 냉국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건데 네. 요 요리만으로도 아마 밥을 좀 잘 드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렇게 불고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이건 또 느타리 버섯이에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 준비해서 이것도 좀 잘게 이렇게 좀 네. 찢어주세요. 그래서 찢어서 네. 네, 같이 올려주시는데 사실은 오늘은 네, 새 불고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고기를 잘 하고 싶어도 소고기 손질법이나 네. 들어가는 양념을 잘못해서 실패할 염려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하는 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 불고기가요, 네. 잘하면 뭐 좋지만 네. 잘 못했을 때는 데미지가 큽니다. 아니, 네. 불고기를 못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잘 봐두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송이 버섯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편으로 썰어주세요. 네. 너무 굵게 썰지 마시고요. 네.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준비가 됐고요. 네. 양파 네. 네. 채 썰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네요. 그 고기를 드시면서 네. 버섯과 채소도 뭐 듬뿍 드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단백질의 네. 음식을 드실 적에는 네. 이렇게 좀 비타민이 많은 네, 채소로 같이 드시면은 더 맛있죠. 그리고 저는 이 깻잎이 네. 이런 고기 요리에 들어가면 참 좋은 게 사실은 깻잎이 있어도 잘 안 싸먹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요리에 들어가면 향도 더해주고 깻잎도 다 먹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깻잎은 네. 1년 내내 상에 올라올 수 있는 게 깻잎 요리예요.
특히 비린내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선 조림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어요. 자,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불고기를 직접 익히러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에 보면 불린 또 당면이 있어요. 한 시간 정도 찬물에다가 불려서요. 예, 고기하고 같이 볶게 되면은 양념이 스며들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 맛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당면 때문에 불고기를 찾을 때도 있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 골라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맞습니다.